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제 손님 중에 하이트 진로를 많이 보유하시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보고 투자 판단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워낙 손실이 크셔서 사실 저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한 종목인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삼성 SDI 리뷰 한번 가드릴게요. 이제 오늘 진짜 많이 올랐어요. 5.48%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리뷰를 해서 며칠 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괜찮다고 댓글 괜찮다고 이제 글을 영상을 올렸었는데 댓글에 뭐 너나 사라 이런 식으로 하셨다가 오르니까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좀 댓글은 웬만하면 안 좋게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긴 양봉 나오면은 정말 재밌잖아요. 하루 종일 오르는 차트는. 그리고 이 대형주에서 정말 너무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요. 20만 원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제가 비중을 줄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다 팔았으면 이런 날 진짜 억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보시면 흐름 자체는 뭐요 주황색의 5일선하고 20일선이 붙어 짬뽕돼서 지금 짬뽕돼서 막 싸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위 추세대를 뚫고 강하게 올라가 버렸어요. 아예 싸우기 싫다는 겁니다. 아예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좋은 거는 다음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초록색의 200일선이 1차적인 지지, 그다음에 요 추세대가 2차적인 지지, 그리고 정말 많이 빠져 시황 자체가 무너져 버렸을 경우에는 3차 지지까지 있는 아주 좋은 흐름이죠. 이렇게 여유가 되시면 대형주에 사는 건 대형주를 추가매수 하시는 거는 부담이 좀덜 하잖아요. 그래서 위로는 아예 열어 놓으시고요. 위로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밑으로는 뭐두 번이나 세번 나눠서 이렇게 추가 매수 하시는 전략으로 저점에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못 보셨던 분들은 이제 제 영상 중에 SDI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짧게 차트를 보시면 바닥을 찍고 사실 바닥이 정확하게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바닥을 찍고 나름대로 요 21선, 보라색의 21선을 지지 삼아서 뚫고 올라오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흐름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뚫고 올라가고, 요 61선, 아, 요 121선, 파란선 121선입니다. 121선까지 뚫고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요 흐름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흐름인 것 같지만 조금 더 길게 보시면은 2017년 말부터 해서 곧 저점이랑 저점은 다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점이랑 저점은 다 깨고 뭐 그냥 내려왔습니다. 바닥에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 마지막에 그려져 있는 요 도지 두 개가 추세 반전을 알려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도지 두개 삼아서 요 올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죠. 진짜 18,000원 구간인데요. 어쨌든 빠진 이유가 먼저 보시면 여기 하락폭이 상당히 컸어요. 거의 뭐 1년 내내 빠졌다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요 1년 내내 빠지면서 개인들의 물량은 거의 다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지금 소화될 매물은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 소화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기저효과 때문에 외부 활동이 축소됐다.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는 그 기사를 봤어요. 여름철 너무 더워서 맥주도 안 마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은 더큰 이유는 수입 맥주 시장 때문에 국내 맥주 시장 자체가 20% 이상 감소했다는 그게 제일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가동률, 제조업에서 공장 가동률이 줄어든다는 게 거의 사형 선고잖아요. 6%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재들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최근에는 이제 세금 내년에 주류세 개편될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수입 맥주에 뭐 전혀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세제 개편으로 해서 이제 국내 맥주한테 유리한 쪽으로 될 거다. 뭐 이런 흐름 이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일단은 악재는 다 나와 있다. 그리고
악센트 나와 있고, 좋은 점은 나올 것 같다. 이제 수입 맥주에 대한 페널티를 좀 주게 되면 4캔에 10,000원인 수입 맥주에 대한 페널티를 뭐 4캔에 1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올리려고 어떻게든 지금 수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 나오면 조만간 올라갈 수도 있죠. 일단 분석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하이트 진로의 매출액의 비중은 맥주 부문은 내수 쪽에서 훨씬 큰 비중, 소주 부문도 내수 쪽에서 훨씬 큰 비중입니다. 전 소주가 더이 비중이 클지는 몰랐습니다. 소주가 더 비중이 컸었고요. 꾸준하게 상승한다고 보기엔 조금 힘들어요. 2017년, 2018년, 2019년에 큰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액 부문도 성장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어쨌든 하락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7년 3분기부터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조금씩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회복하기는 업황상 힘든 부분이 있어요. 공장, 맥주 부문의 공장 이 가동률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입 맥주 점유율은 점점 늘어나는 모습. 국산의 점유율은 점점 줄어드는 모습. 맛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11월 27일 딱한 달간을 구해온 건데 11월 27일이면은 정말 뭐 거의 뭐 이쯤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는 거는 좋은 흐름이라는 건데 그래서 뭐 개인들은 어쨌든 다 팔고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까지 뭐 하루도 산 적이 없네요. 기관은 다 바닥에서부터 담아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티가 안 나잖아요. 이제 보시면은 0.5, 0.2, 0.8. 제가 진짜 팔고 싶은데도 못 파는 이유가 이렇게 티안 나게 오르는 것들은 개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가랑비에 오쪘긴 하지만 조금씩 올라오면 이것도 2, 3%, 5%, 10%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 자체가 저는 매도 관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요 20일 선을 이 5일선이 뚫고 내려올 때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흐름상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잖아요. 중요한 120일선도 뚫고 올라오고 당분간 흐름은 유지될 것 같아요. 왜냐?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상승폭이 티가 안 나는 것들은 개인들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팔기만 하잖아요. 재미없어서. 요 0.5%도 오른 것도 잘 눈에 안 띄잖아요. 이제 개인들은. 그래서 바닥 찍고 V자 반등 나오는 종목들은 사실상 이제 매물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올라가는 이제 그 흐름을 잘 보시면은 아주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저도 많이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판단은 일단 보유를 하시되 5일선이 20일선을 뚫고 내려가는 그 강도나 어떤 이격 상황을 봐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워낙 크셔가지고. 판단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저도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흐름 자체는 대차장고는 감소하고 있는 모습. 이제 마지막 연말 되면서 사실은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쇼커버링을 하면서 주식을 갚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이트 진로를 살펴보면은 주류 기업이고 상폐되었다가 다시 상장한 회사고 국내 시장 최대의 주류 업체가 되었다. 3이슬. 맥주 분야는 오비 맥주와 양분하고 있다. 내용은 참 좋은데 국내 이두 개의 맥주 회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매출도 뭐 이런 매출이 작년과 달라지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급증한 이유는 인건비를 500억 가까이 줄였다. 안 좋은 얘기의 투성이죠. 그래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필라이트가 있다. 필라이트가 시장에서는 필라이트에 대한 그 인식이 아주 좋게 퍼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맥주. 소주 부분이 훨씬 크다는 건저 오늘 알았고요.
이렇게 정성을 좀 들여서 분석을 하고 싶어도 회사가 제가 썩 마음에 들지가 않으니까 이게 제가 그냥 혼자 조사하다가 아까워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이트 진로의 어려운 영업 환경에 대한 우려는 지난 1년 동안 반영이 됐다. 지난 1년 동안 반영이 됐다. 지금 V자 반등입니다. 필라이트, 그다음에 수입 유통, 수입도 하니까 뭐 매력이 있다. 다만 목표 주가까지의 상승 여력이 별로 없다. 국내 레귤러 맥주시장에 대한 개선을 낙관하기 어려워 투자 의견을 조정했다. 이건 투자 의견인데요. 증권사의 투자 의견인데 얘네들도 사실 보면은 뭐 좋다 해놓고 잘 모르겠다는 거죠. 상승 여력도 별로 없고 저도 마찬가지. 하다 보니까 막 정이 안 가가지고 저도 어떤 게 해드릴까 말까 하는데 자 끝까지 이렇게 속을 썩입니다. 지금 새벽 2시인데도 아 진짜. 하여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 같다. 증가할 것 같고 우상향을 할수 있다. 소주는 도수이나 효과하면 여자분들이 많이 드실 수 있는 뭐 그런 흐름 분석이 있더라고요.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왜 과일 소주 나오듯이 필라이트가 판매가 호조다. 네,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관이 사고 있는 이제 그 강도입니다. 이제 아주 대놓고 죽으라고 둘이서 매도를 치다가 이제 최근에는 기관들이 완전 반등 매수세로 반등한 모습인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계속 위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차트상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언제까지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나중에 한번 날 잡아서 요렇게 말씀드렸던 것들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바이오 쪽 말고 제가 쪽할것 같은데요. 좋은 종목 있으면 계속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